네, 마지막 수업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저를 통한 인성 이야기요. 진행부부 인성 프로그램 또 마치고 수료식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강일하실 진행기구의 보람대한 강일하실 박현숙 교수님과 김수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지도사 김수진입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할 건데요. 인사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체 체력 인사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오늘은 조금 포근한데 그동안 막 부산에 갑자기 막 추위가 몰아닥쳐서 그 덕분에 저는 감기가 들어서 지금 위험이 올라오고 이비인후과 갔다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겨울방학 좋은 방학을 잘 지내게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중학생도 있는 것 같고 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중학생이라고 손들어 보실까요? 네.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아, 예, 대학생. 남아시는 대학생인가 손 안 든 사람?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대학생 있습니까? 저 근래 보니까 대학생들도 오셨던데. 제가 저 뒤에서 보니까. 아, 예, 대학생이신가? 아, 예, 저 근래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쪽에 고등학생 두 분이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로 인성교육 10시간째죠. 예, 여러분들이 인성교육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견하고 뿌듯한 분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추운 날씨를 뚫고 와서 정말 잘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경쟁 박수 한번 치우셔야 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제가 안 기특한 모양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기특합니다. 선생님, 요즘에 행복을 이렇게 침해하는 사건이 뉴스만 틀면 이렇게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테레비 트는 게 싫습니다. 틀면은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자, 그거는 왜냐하면 전부 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함께라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만 행복을 질러한다고 혼자 행복해지는 게 아닌 것 여러분 알겠죠? 네. 네, 이렇게 우리는 다 같이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행복해져야 되는 생각보다는 함께 행복해지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려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러분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생긴 일. 이 이야기를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퀴즈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팀장님,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시긴 했죠? 어, 그래.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 한쪽 쏘지. 기대합니다. 고객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가요? 아, 네, 저희 집은 돈가스가 가장 인기 있는 메뉴고 유명한 메뉴입니다. 아, 그럼 좋습니다. 돈가스 두 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십니까? 이야, 팀장님. 네. 여기 손님대로 진짜 손이 많은데요? 네, 정말 보니까 손님이 구름같이 몰려드네요. 아이고, 정말 우리 예술 잘했어. 그죠? 네. 내가 높일단, 올릴단, 이래 합니다. 회사 네. 직원인데. 예, 네, 만만히 저한테 반말 좀 하십시오. 왜 자꾸 높인 말을 하십니까? 네, 고객님. 돈가스 나왔습니다. 어, 팀장님. 근데 아까 분명히 저 손님들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아까 분명히 우리가 제일 먼저 왔지. 그때 우리 왔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 그러게요. 어, 그런데 이상하네, 저 조금은. 저 조금은 왜 저러지? 아, 이거 진짜 열받네. 이거 뭐 손님 많다고 사람 함부로 하는 거 뭐야, 이거? 팀장님, 제가 사장 불러다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까요?
그래 정말 한마디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 많은데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지금부터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1번 음식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2번 용기를 내어 화를 내더라도 항의를 한다. 자, 나는 1번처럼 행동하겠다. 손 들어봐 주세요. 하나, 둘. 몇 명 안 됩니다. 반만 손 들어서 안 됩니다. 3명. 네, 알겠습니다. 아니다. 2번처럼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 주세요. 2번. 네, 선생님,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손 안 드는 사람 뭐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네.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발표시킬까봐 손을 못 들고 있습니다. 아, 발표시킬까봐. 네, 근데 선생님, 1번은요. 네. 종업원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네. 저 같으면은 할 말을 다 못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음식이 나올 때까지 참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 속에서 막 부글부글한데, 와, 내한테 먼저 줘야 되는지, 이런 마음도 있으면 그게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가 아닌가요? 그렇죠. 진정한 배려는, 아, 종업원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수를 했구나 하고, 이해를 완전히 하면서, 마음이 부글거리지 않아요.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가 아니죠. 네.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참다 보면은, 그 참는 게 막 모여가지고 나중에 폭발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이렇게 화나는 걸 참아서, 아니면 할 말을 제대로 못했을 때, 병이 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가 허벅이요? 여기. 엄마 여기. 여기를 만지면 아프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속을 썩이거나 아빠들이 술 먹고 늦게 오고 예먹이서 여기에 화가 차서 그러거든요. 참아서. 그걸 한번 만져보세요. 가서.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의원 갔을 때 합병으로 진료 받으러 오신 분이 많았던 분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네. 아프면 안 되니까요. 화를 내더라도 용기를 내서 항의를 하는 게 맞겠네요. 아, 네, 물론 잘못했으니까 항의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예, 피해라고요? 네. 어떤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죠? 어떻게 좋아하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친구가 파티 엄마의 미국입니다. 이 보면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잘 나오시죠, 분? 예. 저분이 이제 직장 밑에 부하들이 예를 들겠어요. 그러면 이러고 막 쓰러지면서 혈압이 터져가지고 119 이런 영화 장면 드라마 장면 많이 보죠. 네네. 이게 바로 화를 내면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오는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종업원, 지금 똥가스 갖다 줘야 될 종업원이 잘못했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이게 벌 주려고 화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내가 손해보는 건가요? 네, 이렇게 벌 주려고 갑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죠? 예. 네. 그렇게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폭언을 합니다. 폭언을 하고 폭력을 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상대방 벌 주려고 내가 화냈는데 도로 내가 또 내 행복을 침해를 받는 경우가 더 생기죠. 예, 그렇죠. 아, 그러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럴까? 참아도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화를 내도 나한테 피해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참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면서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요. 네, 고객님. 무엇을 받으실까요? 아, 저희들이 분명히 아무도 오실 때 제일 먼저 왔는데 돈가스가 왜 저 사람한테 갔지요? 어머, 고객님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라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잠시 헷갈린 모양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예, 뭐 이렇게 사과를 하시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긴 한데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불친절하시면 정말 이 집에 다시는 안 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고객님, 주문하신 돈가스 두 개 나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음료수 두 잔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네. 이렇게 청중중하게 사과를 하시니까 다시 돈가스가 맛있게 먹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내지 않고 조용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음료수까지 서비스가 나오네요. 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음료수 안 되는 집도 많죠. 아, 이런 일을 그렇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니까 다 안 되고 네. 이렇게 하니까 종목원에 정중한 사과도 받게 되니까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아까 선생님이 말 안 하고 속으로 있다가 집에 가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숨이 넘어갈랍니다. 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비인후과 갔다 왔더만 주사를 한 방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열이 올라와서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이 들립니까? 네. 들린답니다. 예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참아서 억울하지도 않고 화를 내서 피해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덕사, 네 지금 시계가 몇 시고? 아, 뭘 몇 시야? 엄마가 시계 보면 되겠네. 엄마가 그러면 지금 시계 볼 줄 몰랐을 텐데 지금 그러나. 어?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오노? 아, 뭘 뭐 하기도 공부하다 들어왔지. 아이고, 공부? 네가 언제 공부를 했다고? 오늘 내가 학교 가서 전교 900m. 아이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네. 엄마는 또 그 소리가. 그러면 엄마는 고라언니만 공부하는 사람이고 난 맨날 농땡이 친 사람이다. 알겠다고. 엄마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노? 아, 효과음이 안 나오네. 오늘 깜빡이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딸이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도 부모님하고 뭐지 꽝 달릴 정도는 아니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죠. 있죠.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이 어머니. 네. 아까 덕선이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던데 덕선이 공부도 안 하면서 돌아다니다고 그렇게 화가 나신 건가요? 아니, 아니죠. 제가 아마 요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12시 넘었는데 안 들어오니까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벌써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컷 놀라운 얼굴로 쑥 들어오니까 막 순간적으로 확 나서 그렇게 했는데 막 성격까지 이야기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이 덕선장이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신 거군요. 아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덕선장을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장. 네. 아까 엄마가 늦게 왔다고 야간 정신다고 그렇게 문을 꽝 부사지게 닫고 들어갔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요. 오늘 엄마가 낮에 학교 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 진학 상담하고 가셨는데 엄마가 너무 실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하다가 보니까 시계를 못 본 거예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다 왔는데요. 오자마자 엄마가 나를 농땡이 지급을 하잖아요. 아, 그럼 평소에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니, 성적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엄마와 딸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각자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심들을 전혀 말을 못하고 화만 내고 있었네요. 아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짜증나고 화냈을 때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작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막 화가 나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난 순간이 많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막 이 사람처럼 불이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는 잠깐 네. 자기 막 숨을 깊게 한번 쉬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숨을 이렇게 한번 쉬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렇게 숨을 한번 탁 쉬고 아,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러면서 내 마음을 한번 그러나 오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선생님, 화가 막 났을 때, 하, 화를 안 내야지, 이러니까 더 화나던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잘못 들으셨네요. 그래요? 화를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참으면
참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참으면 폭발을 그리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네, 그렇다면서요. 예, 참으면 언제나 폭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화난 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고 저게 화가 안 나나요? 아, 네, 저 이쯤 이러면 멋지죠? 호수가 보이죠? 호수가 지금 잔잔합니다. 이 잔잔한 호수에 누가 돌멩이를 큰 바위를 막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물결이 확 일어나겠죠? 예. 네. 근데 이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걸 빨리 잔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하냐고요? 네.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놔둬야죠. 그걸 내버려 둬야 되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항상 호수같이 잔잔해가 있는데 누가 막 나를 하나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손만큼 막 화가 이렇게 막 파도처럼 네, 네, 네. 나요. 예. 그럴 때 화가 났을 때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이걸 다만 알아차리고 예.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호수를 지켜보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호수처럼 잔잔해지겠죠. 네.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돼서 조용하니까 대화가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마음 들여다보기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를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서 등을 떼고 척추를 꼬꼬다리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욕받는데 이렇게 네, 한번 흔들면서 편하게 네. 앉아보세요. 내 키가 한 10cm 정도 큰가 하고 척추를 쭉 늘려보세요. 그리고 어깨부터 팔을 편안하게 듭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아무 소리가 안 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눈 뜨고 지금 계신 저 잘생긴 총각죠. 학생이가 총각이가.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여러분도 떡순장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부모님에게 막 화가 났을 때도 있고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이때 그러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지금부터 내 마음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화났을 때 나의 진심을 들여다 보니까 어떠셨나요? 네. 이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네. 네.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면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특히 가족끼리는, 아, 뭐 내 말 안 해도 뭐 잘 알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막 알겠지 싶어갖고 참다, 산다, 나도 모르겠지.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진작 말을 하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화를 내지 않고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로운 대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성덕선. 아유, 지금 시간 몇 시고 12시간 넘었는데. 왜 엄마 이제 많이 기다렸나? 그래. 맨날 일찍 일찍 연락하던 아가 늦게 오니까 얼마나 걱정했다고. 혹시 오다가 이렇게 바바리 입고 일하는 바바리 아저씨 안 만났나? 아니다 엄마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래 됐는지도 몰랐다. 아, 엄마 많이 걱정했겠네. 그래 엄청 걱정했다 아이가 가시나. 너무 이쁘게 생겨갖고 어떤 나쁜 사람이 니 잡아 간 줄 알았다 아이가. 다음부터는 연락 제대로 딱딱하고 그래 언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미리미리 연락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했다.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 네 엄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대화를 하니까 아주 대화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대화가 안 된다, 아우, 말이 안 통한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 속마음은 따로 쓰고 화만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느껴졌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화를 내고 있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지금 막 화가 나고 있는데 이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했죠. 일단 숨을 쉬세요. 화가 나고 화가 나는데 금방 크게 되는 사람이요. 다들 노인 되겠습니다. 금방 안 됩니다. 네. 자, 이보세요. 애기가 있습니다. 애기가 탁 태어나서 영양하고 막 숟가락이 자라고 막 자갈이 자라고 그러나 애기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선생님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젓가락으로 콩을 탁 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했죠. 어릴 때부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나자마자 막 동물처럼 착착착 탔습니다. 막 딸기하고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달리기로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주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저희 애기, 아주 까만 애기 때 기저귀를 차고 우리가 기기 시작합니다. 기기 시작해서 막 무릎 또 까지고, 막 뒤로 머리가 무거워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다치기도 하죠. 네. 그런 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습니다. 넘어지도 또 일어나서 또 기고, 이렇게 해서 잘 붙게 돼서 이제, 달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마음 바라보기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하겠는데요. 아, 당연하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막 처음에는 막 원래대로 막 화가 나면 못 참죠. 우리 막 네. 화가 나면 막 화를 확 내리다 막 불고 지냈어요. 그 실컷 내고 나서 아 맞다 마음 들여다보게 해야 되는데 또 까먹네 이래 합니다. 실컷 싸매놓고 그래도 이런 경우 계속 반복되더라도 해야죠. 아, 그러면 이렇게 실망하게 되면은 뭐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속상하다 싶어갖고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애기가 처음에 걷는데 잘 안 걸어진다고 포기하고 나는 어른데도 그런 못 걷는 사람 될 거야 막 무릎 깨지고 여기 깨지고 하니까 아 걷기 싫어 이러면서 안 걷고 여러분 그리 큰 어른 봤어요. 아,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계속 노력하면서 네. 잘 걷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실망하지 말고 그 애기처럼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화를 짓고 내더라도 알아차리고 꾸준히 이 애기처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애기처럼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넘어졌더라도 울지 말고 네.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 들여다보기를 꾸준히 아기처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젓가락질을 콩을 짚듯이 또 달리기를 걷기를 다시 막 달리기를 할 수 있듯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선생님,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많이 듣죠. 재밌죠? 네, 오늘은 시어머니의 전화가 되겠습니다. 네, 시어머니 후보들이 많이 앉아 있네요, 지금. 네.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전화를 안 받아? 어머 부재중 전화 3통 문자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지? 뒤척이가 만들었다 부처님 전화해봐라. 문자에서 어머니 화내시는 목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네. 아우 어머니도 참 아니 오늘 연금 나오는 날인데 은행 문이나 닫고 나서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를 말씀하셔야지. 지금 11시도 안 되고 막 아우 성격이 이렇게 급하시다니까.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한 달 전 네 어머니 네 내일 긴장해야 되는데 한 시간이 오니라 좀 일찍 안 가도 되겠습니까? 네 내일 모형 갔다 올 게 내가 집에 없다. 네 여보세요 어머니 벌써 끊으셨네. 다음날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이고 니는 한 시까지 오란다고 딱 한 시에 맞춰서 왔네. 아이고 징그러그래. 아니 어저께 어머니가 목욕탕 가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피곤하더라 그래서 목욕탕 안 갔다. 지난번에 김장 때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시네. 진짜 열받네. 이렇게 성격이 급하시니까 혈압약을 안 드실 수가 있나.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못 살겠네. 내가 전화를 하긴 해야 되겠고 승질이 나서 전화를 못 하겠고 신경질 아니지.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아니 내가 왜 화내고 있지?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내 머리 아프고 내가 속상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 화내봐야 나만 속상하고
맞춰서 내잖아. 그래. 어머니 입장을 이해하는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겠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짓을 할 필요는 없지. 일단 어머니 말, 막 심정이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전화해서 생각나는 말을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어머니. 연금이 안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그래. 오늘 연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아이가. 네, 어머니. 지난번에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어서 또 안 나올까 싶어서 어머니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래, 연금 안 나오면 웃잖아. 어서 부청에 전화해봐라. 네, 그런데 어머니, 지금 부청에 전화해봐야 은행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얘기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이나 돼야 알 것 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어머니께서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맨날 네가 수고 많다. 가 며느리 봤구만. 이래 무슨 일이 있는 데마다 척척척 해결해 주이. 내가 한 수월하나. 아이고, 고맙대. 네, 선생님. 이 이야기 속에 시어머니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화가 많으신 분 같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그 성질 급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상냥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불같이 성격이 아주 대단하죠. 대단한 시어머니가 아주 온순하고 사람 쓰는 시어머니로 변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러분도 부모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이러면서 부모님 입장을 이해를 못해서 화가 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이야기 속의 며느리처럼 화를 내면 나한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화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이해도 받고 싶고 사랑도 아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 속의 거지처럼 이해를 받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딱 열어준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인 겁니다. 선생님, 근데 효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도 학생이잖아요. 네. 이 다음에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큰 집도 사드리고 자동차도 사드리고 용돈도 100만원씩 쭉쭉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 아닌가요? 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 좋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효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커서 직장을 다 갖게 되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여자는 예쁜 옷도 입어야 되겠고 머리도 하러 가야 되겠고 가방도 사야 되겠고 그것도 사고 남자친구들 잘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런 예쁘게 하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려니까 차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차 사고 뭐 어찌 데이트 비용 쓰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둘이 같이 벌면은 돈이 더 많으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되면 저 돈이 없습니다가 애미 내가 기저귀 사야지 분류 사야지 아 하고 가야지 돈이 더 없어요. 그렇겠죠. 네. 네, 이렇게 자꾸 나중에 해야지 이래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진짜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아이고 나중에 하다가 그러지 말고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릴 걸 같이 밥이라도 먹을 걸 전화라도 자주 알고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후회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효도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행동은 이상하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지 말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밖에 나가면 아주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잘하죠. 예, 예. 그래서 어, 저 학생은 구체적인 가진 교육을 잘 받았나, 제대로 상의하고 친절할까 이런 칭찬을 많이 듣는데. 아, 정말입니까? 막상 네. 집에 가면 가족에게 막 자기 성질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들어있죠.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는 편안하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성질 그대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을 다 내가 지혜롭게 풀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내 앞에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족관계에서 잘 풀어냈죠, 부모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효도만 잘해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랑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아, 저 인간 이해할 수가 없다. 또는 아,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일 때문에 막 화난다, 짜증난다, 밉다,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잘못을 상대방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내한테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정신을 피웠죠. 화가 막 불꽃이 난다. 이때 숨을 한번 깊게 들이십니다. 쉬고는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러면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 네. 나도 연습해 보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척추를 바로 하고 이제 똑바로 앉아보세요. 연습을 해라 잘 배워가야 이런 분이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깨 밑에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두시고요. 자,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하게 이제 가라앉혀 봅니다. 고요하게 아, 이 자리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잠시 혀를 멈추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 성격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유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라앉던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고 어느 순간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이제 눈을 뜨세요. 네,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둘이서 여러분한테 생활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게 없을까 하고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귀중한 방학 시간을 10시간이나 내주셔서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새해에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인사하고 마실 건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촬영 인사 수고하셨습니다.